그래서 지목해도 될까요? 네. 그분 일은 그 딱 기억나는데 혜은 누나. 내일 뵈요 누나. 내일 뵈요 누나. 혜은 누나 얼굴 인상 그냥 딱 귀에 와닿았어요. 혜은 누나 이름이랑 혜은 누나. 사실 처음부터 혜은 누나를 지목하고 싶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이름이 맞는지 모르는지 몰라서 제가 물어봤었고 헷갈렸었어요. 좀 타이밍이. 처음부터 혜은 누나 하려고 했었어요. 저는 별로 나이를 신경 안 써서 누나랑 저랑 나이 차이 나는 거는 하나도 신경 안 써요. 대화를 해보면 정말 밝은 사람이라는 게 보여요. 잘 웃어주고 뭔가 빛처럼 밝은? 해줘서 고마워. 나는 어제 들어와서 정신이 없다. 그치. 사실 이름도 다 이름도 모르겠지. 그러니까. 맞아. 어디서 외우겠어. 딱 누나는 내가 외웠지. 아 진짜? 응. 모델은 너가 해야 되겠어. 나? 에이. 너가 해. 그래도 모델 할 키는 아니지. 얼굴 잘생겼잖아. 고마워. 더워. 땀을 많이. 더위를 많이 쬐서. 누나 너 좋아한다며. 맞아. 뭐야? 그럼 기억한다고? 너도 궁금하겠다. 다른 엑스들 사전 만난 모습. 안 궁금해? 오케이. 누나가 궁금해. 나? 응. 나는 울고요. 근데 우는 거 다 나오고 그걸 보면서 울었어. 이젠 그만 울어. 갑자기 이거 따는 것도 어렵지 않아, 그러면? 살겠다. 이거? 살겠어. 와. 기력 충전돼. 뭐 둘 사이 일이니까 제가 또 모르는 게 있겠죠. 하지만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. 왜냐면은 7년을 만난 사람이면 어떻게 보면 소중한 사람인데 헤어지더라도 그 사람이 울고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건 저는 약간 못할 짓인 것 같아요. 뭐 규민이 형도 이제 나름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. 이분 덕질